수암 도심에 새로운 녹색 바람이 불어옵니다. 포항 시민을 위한 녹색 쉼터로 돌아온 학상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상공원은 인근의 아파트 지역과 다수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상공원은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녹지, 비공원 시설로 구성됩니다. 조성 방향은 공동으로 공유하고 향유하는 커먼스파크로 보존과 복원을 통해 건강한 자연을 담은 엠브레이스 네이처, 지친 하루의 휴식과 활력을 위한 엠브레이스 휴먼, 다양한 계층의 소통과 문화를 위한 엠브레이스 컬처의 커먼즈 파크입니다. 시민들은 6교 주출입구인 진입광장과 다수의 진입로, 그리고 6개의 주차장을 통해 학상공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상공원을 상징하는 진입광장은 넓은 광장을 조성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잔디마당인 너른마당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포항의 시화인 장미를 테마로 한 장미원과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외 갤러리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배드민턴장 4개, 농구장 1개, 배구장 2개가 설치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조성됩니다. 모험놀이터는 유아들을 위한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로 분리됩니다. 유아놀이터는 유아의 촉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모래놀이 공간이 별도로 조성됩니다. 사계정원은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는 조경공간으로, 왕벚나무 등의 관목과 단연초 야생화를 활용하고 파고라와 포토존이 설치됩니다. 도로 인접 가로변에는 작은 공원과 가로쉼터 두 곳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체력단련시설로 운동을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오름공원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되며, 한술쉼터는 경관 조망, 휴식, 운동 등의 복합적인 활동 가능한 쉼터로 활용됩니다. 숲속 놀이터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울림 마당에는 체력단련기구와 게이트볼장이, 산책로 곳곳에 체력단련기구들이 설치됩니다. 공도장은 공도장 시설 계획에 적합하게 계획될 예정이며,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산책로에서 30m 이상 거리를 이격하여 조성됩니다. 시민들은 하늘마루 쉼터, 전망 쉼터, 한솔 쉼터에서 후안의 바다와 도심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함을 누리며 즐거운 여가를 즐길 학상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